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천주교회와 루터교회가 공동 연합 문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을 JDDJ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영어로 Joint Declaration on Doctrine of Justification. 칭의에 관한 연합 교리 선언문,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서를 발표했는데 양쪽이 다 참 재밌습니다. 양쪽이 다 다음과 같은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구원은 by grace through faith alone. 구원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에 서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이제 선언문을 채택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참 듣기가 아름답게 들리죠? 그렇죠? 이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뒤에 섞인 그 의미를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루터 교회는 이 로마 천주교에서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공식적으로 해서 나온 말틴 루터의 후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잘 알죠? 근데 어떻게 이 말틴 루터의 교회가, 이 루터 교회가 어떻게 개혁해서 나온 천주교회와 돌아가서 구교와 신교가 개신교회의 제일 처음 태동한 루터 교회와 또한 그 교회에서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개혁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해서 나오기 이전에 그 원래 교회 천주교회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제 공동 선언문을 만들어서 사인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또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하는 천주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문구를 내세워서 공동선언문을 만들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일이죠. 왜 그런지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양쪽의 칭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설명을 좀 여러분께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잠겼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조금 좀 이제 음성이 좀 좀 발음이 좀 낮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주교회 원래 칭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들의 논리와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은 이건 천주교회의 논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지만 이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거기 이제 단거 있어요. 그 조건이 거기 있어요. 교회의 sacrament, 교회가 이제 행사하는 거룩한 예식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전달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각 개인들에게 이제 배포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행사들, 세크라멘트들을 통해서 나눠주신다고 이렇게 이제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룩한 세크라멘트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미사에 참석하는 것들, 고해 성사하는 것들, 성지 순례하는 것들, 영세를 받는 것들, 또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공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행위들과 선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인간에게 임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맞다고 말해요. 오,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인간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행사들의 참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눠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천주교의 이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맞다고 사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사실은 겉과 이 안의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행사는 거룩한 행사들의 각 교인들이 참여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 속사람이 점점 변화되고 점점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칭의와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루터교회 말이죠. 이 루터교회 이해는 아마 거의 다 개신교회의 칭의와 구원에 대한 이해에 아마 다 거의 다 이제 대동소이한 이해일 텐데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천주교회에서 개혁해 나오면서 루터교회는 어떠한 종류의 공로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내 속 안에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루터 교회는 가만히 보면 오히려 이 칭의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성서적이라고 우리 교회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에. 그 이유는 적어도 천주교회는 그 칭의와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적어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거룩한 행사들에 참여해야 된다고 믿는 것이 잘못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준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속에서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서서히 내가 거룩한 그 교회 세크라멘트에 참여함으로 점점 변화되고 점점 거룩하게 나아간다고 믿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천주교회는 구원이 내 속에 이루어올 때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루터교회는 천주교회에서 개혁해 나오면서 어떠한 종류의 공로도 부인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과 구원은 선물이고 칭의는 위로부터만 온다고 강조를 너무 많이 하다가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칭의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같이 만나서 드디어 이제 이 공동선언문,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만들고 사인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칭의와 구원은 위에서 오지만 내 속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천주교회의 오류는 그 구원의 역사가 교회의 전통적인 행사들인 세크라멘트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고, 그러한 행사들을 함으로 공로를 받아서 점점 거룩함으로 나아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의를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반대로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의 행함을 거절하다가 내 속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칭의의 경험에 대한 개념까지 던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 여러분, 개신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믿습니다. 거듭남을 믿습니다. 마음의 새로움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충분히 강조하구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천주교에서 행함과 공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반작용으로 계획하고 튀어나와서 오히려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그 중요한 면을 우리도 강조해야 할 텐데 강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내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완전히 거룩함에 이르는 그 변화에 대한 경험을 우리는 좀 더 성경적으로 보완시켜야 할 텐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2절과 33절 가운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2절과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며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여 주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백성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 속에 이루는 것이라고 구약시대부터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을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자, 이 세상의 열국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과 생애와 품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아름답게 내적으로 그들을 다시 변화시키고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자, 24절부터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옛날 길로 들어가서 옛날 참된 가르침으로 회복시켜서 데려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씻어서 죄를 우리 마음속에서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 새로운 동기, 새로운 소원, 새로운 계획들. 그렇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마음의 주의 율법을 기록해서 주님의 율법대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더럽힌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 속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뜻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속을 의롭게 만드시지 않을 때 겉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사실은 self-improvement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자기의 수련과 자기의 명상과 자기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조금씩 점점 나아져서 나중에는 아주 완전한 그런 입장까지 나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자기 훈련, 자기 수련, 자기 진보의 종교들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러나 동시에 또 많은 개신교회가 믿기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전혀 고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용서받음으로 그저 칭의받고 그저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만. 이렇게 해서 믿음에 대한 그 뒷면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실 때 내 속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청결케 하고 변화시키시는 그 속사람의 칭의받는 경험을 강조하지 않는 면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과 또한 심지어 많은 기독교에 있는 종파들까지도 self-improvement, 자기를 계속해서 진보시키는 그런 종교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든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가 좀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든지 안 되든지 열매는 상관없이 이미 구원이 내게 이르러 온다고 너무 천주교의 가르침에 반작용으로 저쪽으로 나가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천주교의 가르침과 비슷하게 자기를 수련해서 점점 더 진보적으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자기 스스로 노력과 수련을 통해서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점점 없애 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점점 서서히 올해 죄를 10개 없앱시다. 내년도에 5개 없앱시다. 매년 한 10개씩 5개씩 없애면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 주 앞에 살면 우리 생애 가운데 언젠가 내 속에서 죄가 다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다른 천사가 이미 과거에 내려왔어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쫓겨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부터 마귀는 구원에 있어서 이제 마치 뷔페 식당에 가서 골라 먹듯이 말이죠. 복음의 종류가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값싼 복음, 가짜 복음이 있어요. 로마 천주교의 공로의 복음이 있어요. 행함의 복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점점 수련과 노력과 자기의 이 명상을 통해서 점점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공로의 복음이 있어요. 자기의 improvement, 자기의 수련과 점점 나아진다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 문제를 얘기하기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안 느끼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경험과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받는 모든 영적인 경험과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속에서 들어오는 죄의 유혹과 항상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나 유혹이 더 이상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그 지경까지 나가는 그러한 완전 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완전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꾸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으면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속에 꼭꼭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죄가 우리가 시련을 받는다든지 시험 받는다든지 아니면 유혹받을 때 그것이 자꾸 튀어나온대요. 그럼 그것을 또 씻고 그걸 또 이기면 또 다른 유혹을 받고 또 튀어나오면 이런 죄가 내 속에 있었구나. 그것도 없애고 또 유혹받고 또 시험 받으면서 또 죄가 튀어나오면 이런 죄가 내 속에 또 있었구나. 그것도 정리하고 또 없애고 또 씻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정결케 되어 나간대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복음의 가르침들은 마귀가 이 땅에 가지고 온 뷔페 식당식의 골라 먹기, 골라 잡기의 복음의 방식입니다.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마음을 바칠 때, 우리가 칭의에 경험할 때, 우리가 성수에 뜰에 나가서 번제단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죄를 주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드린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양심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 우리에게 연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지언정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다시는 주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악한 죄를 다시 반복할 마음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왜? 새로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로 주의 물로 씻어서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한 다음에 새로운 영을 주었습니다. 새 마음을 주었습니다. 새 소원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뜻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동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변하는 그 경험이 칭의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쓰러질 때 무엇을 알게 돼요? 우리의 연약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싹이 나서 줄기가 나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무성한 그 잎이 나고 나중에 무성한 열매 맺는 것처럼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매 단계마다 우리가 내 속에 아는 죄들은 금방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연약성 때문에 쓰러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죄의 노예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붙잡혀서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일어나서 죄를 우리 마음속 가운데 영어로 익스페어 쫓아내야 합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거듭날 때, 칭의의 경험을 할 때, 구원의 경험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새 마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깨끗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서 우리의 품성과 우리 인격과 우리 영적인 경험이 매일매일 예수님 향해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진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주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진화가 아니에요.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품성적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볼 때는 그것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서히 우리 마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는 우리 마음이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는 항상 우리가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개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지 우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넓은 피어날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의 역사라고 말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2장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디도서 2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디도서 2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 그랬습니까?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칭의의 경험이요. 이런 새 마음을 유지하기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것을 성령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노력과 수련 가지고 한대요. 성령의 은혜의 능력,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능력 말이에요. 새로운 뜻, 새로운 동기,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은혜로만. 자, 로마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을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답답한데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 음성이 좀 잠겨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2장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셨고?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경험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해서 새로운 삶으로 주와 함께 사는 이 경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5절에 거기 이제 가로가 있죠. 가로에 그것을 어떻게 단순히 표현했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은혜로 무엇을?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주고 거듭나게 해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주시고 새로운 뜻을 주시고 옛날에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없었지만 지금 성령 말씀은 사모한 마음이 생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싶고 받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신 다음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자기의 수련과 자기의 명상과 노력으로 자기가 스스로 점점 진보되고 나아져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은혜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법과 일치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지. 그래서 순종이 가능하는 것이지 우리의 타락한 육신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주님이시여 내 죄를 사하실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씻으실 때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회개한 다음에 마음에 있는 집을 갖다 깨끗이 다 청소낸 다음에 그 안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나간 귀신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악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51장의 이 기도는 참되게 회개한 자의 기도예요. 정말 회개한 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울며 기도해보세요. 우리의 눈물은 우리 마음을 씻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어긴 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준 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 다룬 죄,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슬퍼한 마음이 생겨보십시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홀가분해지고 평화가 들어오고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주의 성령의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의의가 삼원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 성령을 대신해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좀 펴서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했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이것은 대속죄일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속죄의 제사를 이 지상성소에서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들의 죄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십시다.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지상성소의 봉사 제도는 성소의 제사 제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찬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다음에 하늘 성소를 주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11절부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자 보세요. 성소에 들어가서 소와 염소와 양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구원의 새 언약을 우리와 이루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세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피로 씻죠? 그 씻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16절 다시 읽읍시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무슨 언약?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슬퍼하고 회개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면서 죄 지은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새로운 마음과 뜻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신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너의 죄는 이제 말끔히 다 씻어서 없어졌으니까 다 죄가 용서받고 다 사함받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리라. 이것이 진짜 용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와 용서와 구원은 다 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동의어예요. 다 같은 뜻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 용서하시는 것, 구원받았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용서하시고 언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거꾸로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죄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면서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을 죄의 마음을 씻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그때 그것이 칭의고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신다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들에서 번제단에서 양으로 제사한 다음에 피로 죄를 씻은 사람들만이 성소의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로 양심을 씻어서 죄의 마음을 씻어서 새 마음을 받고 은혜로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법이 그의 양심과 그의 마음 가운데 기록된 사람들 진짜 용서와 진짜 칭의와 진짜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만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생기는 겁니다. 자 히브리 9장 보십시다. 히브리 9장 13절부터 15절 보세요. 히브리 9장 13절부터 15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양심 속에 있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을 양심적으로 죄 없이 깨끗하게 섬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5절 보세요. 새 언약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은 여러분 루터교회와 로마 천주교회가 칭의의 교리에 대한 공동 선언문에 사인한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개혁해 나온 교회가 원래 교회와 같이 만나서 다시 공동 선언문을 구원에 대한 공동 선언문에 대해서 사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더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신 경험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병든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쳤을 때 그 소경이 이제 눈을 떴다고 기뻐하며 돌아가면서 돋보기 안경을 써야 합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께서 고치셨으면 그의 시력이 죽었던 시력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시력이 뭡니까? 20/20/20 그렇죠? 20/20이에요. 깨끗한 시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눈을 뜬 다음에 안경점에 가서 돋보기 안경 맞추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에 귀를 고치셨을 때 보청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앉은뱅이를 고치셨을 때 그가 일어나서 이 목발을 짚고 클러치를 짚고서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다녔습니다. 여러분, 팔 없는 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을 때 팔 없던 사람이 팔이 생겼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여되고 새로 생겨요. 그것이 창조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칭의고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기록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능력 자체를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세력이 내 속에 남아있어요. 왜? 그것이 죄의 우리가 타고난 유전적으로 DNA 가운데 있어서 타고난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굴복해서 질질 끌려갈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의욕과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죄를 씻을 때 하늘의 마음을 대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고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과거의 죄의 기록만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지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의 능력을 지우시는 겁니다. 제가 몇 주일 전에 독일에서 온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과 대화하는데 그 청년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락 뮤직에 깊이 빠졌었는데 이 소프트 락과 하드 락과 이 락 뮤직에 깊이 빠졌는데 락 뮤직에 한참 빠질 때 말이죠. 눈에 귀신이 보인대요. 마귀가 보이는데 어떤 때는 이제 귀에 이렇게 꼽고서 이제 들어넣어서 락 뮤직을 막 이제 틀면서 있으면 갑자기 눈에 이상한 악령이 나타나서 자기 배에 딱 와서 앉는데요. 딱 앉아서 제 가슴을 누르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리 질러도 목소리가 안 나는데 너무 무서워서 너무 즐겨버려서 진짜 귀신이 형이 딱 올라와 자기 가슴을 앉아서 내리누르기 때문에 또 가끔씩 자기 뒤에서 이상한 존재의 느낌을 느끼고 등 뒤에서 느낌을 느끼고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고 한 번은 마귀가 와서 말이죠. 어떤 악령이 와서 자기의 목을 딱 잡고 들어 올리는데 바닥에서 1피트 정도 들어 올리더래요. 이렇게 거기서 올린 다음에 벽에 내동댕이 쳤어요. 벽에서 그냥 벽에 부딪혀서 떨어졌어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한 다음에 그가 이게 악과 영의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의 싸움이 이게 진짜구나. 이게 실제로 있는 것이구나. 그가 이해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성경을 피고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세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그 악령이 사라지고 그런 경우 몇 번 한 다음에 나중에 더 이상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영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령과 주님의 성령과 천사가 싸우는 일이 실제로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영적인 마음과 거듭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재창조해서 새로운 영의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옛날에 좋아하는 것을 지금 미워하고 지금 의를 사모하며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말씀을 연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이런 집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참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변화된 것이 새 마음이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내가 애써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내 마음에 주신 기적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그렇게 강요하는 것을 제가, 아니, 그렇게 이제 간주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독일에서 온 청년인데 23살,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요.
여러분 유다서 24절 25절에 말씀하기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랬어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보호받고 거침이 없게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의 경험이에요. 그것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이 내 마음 가운데 없고 의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길 좋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이죠.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이 그저 이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이해만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지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린 영적인 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한 부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잘못 먹는 음식들과 잘못 마시는 것들을 다 회개하고 개혁하라고. 그럼 우리가 마음과 행동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마셔서 우리 몸에게 짓는 잘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먹는 것도 우리가 개혁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부인이 암이 걸린 다음에 그 목사님의 그 충고를 듣고 나서 다 개혁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거 다 개혁했어요. 다 깨끗하게. 다 성경적으로 개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의 말씀대로 이제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서 같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병이 안 나요. 그때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마음에 어떤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정직하게 십일금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거 개혁하십시오. 혹시 어떤 다른 죄나 우상을 마음가운데 품고 버리지 않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우리 죄를 서로 구해야 합니다. 주 앞에 구하고 우리 서로 구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 혹시 잘못 취급한 사람들 없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이 부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기름 바르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기름 바르고 기도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인이 말하기를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저의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얼른 자기 침실에 가서 전화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어머니를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머니,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자기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한 다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니까 정말 피로 마음을 씻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마음 가운데 생기니까 이 여인에게서 암이 나갔어요. 암이 나갔어요. 우리 많은 경우에 죄에 병들고 죄의 올무에 박혀서 자기가 알아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내보내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과 내 사이에 아무런 담이 없이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 대면에 서기 위해선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죄가 무엇이며 어떤 것을 내보내야 할지 자기는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것을. 그걸 하잖아요. 이 부인이 그 일을 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암이 나가서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요.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던 그 문제가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서 새 마음이 생기면 해결돼 버려요. 문제는 저쪽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어요. 많은 경우에 칭의는 구원은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세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또 성령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씻고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이게 용서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칭의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 경험이 내 속사람에게 있을 때 그것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이 없이 예수만 믿고 있는지 몰라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행위로 그것이 안 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 씻음의 경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랬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어떻게 구원하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을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신 다음에 또한 성령을 풍성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사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고 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렇죠? 이것은 천주교회와 루터교회가 사인한 JDDJ 그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와 구원의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읽고 끝내십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한 Steps to Christ, 정로의 계단 59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이것이 참된 증거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은 의로운 마음인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지만 그 기본적인 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동질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칭의의 경험이 매일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존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하오니 매일 저희 마음속에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되 죄에서 저희를 온전히 씻으시고
새로운 언약의 경험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우리의 취미를 매일 바꿔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동기를 새로 부여해 주시고 생각과 감정까지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마음, 진정한 칭의의 경험으로 매일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길 바랍니다. 주여 씻으시는 역사와 새롭게 하시는 진정한 의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를 매일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